네, 오늘 뭐 금리 부분 얘기도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금리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뭐 양적 긴축을 시사를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나온 부분, 현실화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이 아무래도 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쪽으로 저희는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흐름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회의록 관련해서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뭐 회의록 관련해서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많은 지금 증권 방송들이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대체발표 축소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조건, 그러니까 채권을 내다 파느냐 아니면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두 번째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죠. 지금 내년까지 중립금리 수준으로 간다라고 시장은 추정을 했는데 그 중립금리 수준이 16년 국채 만기 기준에 2.4%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완화적이지도 않고 유동성 축소도 아닌 딱 중립금리가 2.4%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16년 국채 금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2.5% 이상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저 선반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년까지 가기로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좀 빨라지는 국면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이 어제 PMI 그 서비스업 지표가 42로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달에 52 정도가 넘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42가 나오니까 중국 쪽의 실물 경기가 꺾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상해가 봉쇄되면서 지금 항모에 대한 부분들에서 병목 현상이 좀 다소 좀 강화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또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4월에 발표될 3월 CPI가 3월에 발표된 2월 CPI가 7.9% 성장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이번 4월에 발표된 지표가 8.2에서 8.3 정도까지 나올 수 있죠. 이게 전쟁 직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에 급등한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8%대 초반, 뭐 8.2, 8.3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 관련된 피크아웃 시점이 자꾸 미뤄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예. 왜냐하면은 하반기 리오프닝 관련해서 경기가 좋아질 걸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거나 그 성장률이 꺾이게 되면은 자꾸 이제 지수에 대한 상단이 자꾸 내려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단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쪽에서 코로나가 빨리 잡히면서 상하이 쪽이나 큰 도시들이 이 병목 현상이 빨리 해소되는 것과 그 다음에 경기 지표가 이렇게 인플레가 빨리 잡히면서 그러면 금리 인상을 지금 시장에서 페드 선물 와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0.5%를 세 번 연속 올릴 수 있다라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5월, 6월, 7월 세 번을 바로 50bp를 세 번 올린다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경기가 빨리 좋아지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잡힌다? 그러면 세 번 연속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완화가 되면서 안정을 찾고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패드 쪽만 갖고 논하기보다는 중국 쪽의 상황. 근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중국에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이 만약에 또 나온다면 국내 같은 경우도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너무 하단 쪽이 많이 열리고 엄청나게 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기준 한 2600 언저리 정도 수준에서 아마 좀 빠지게 되더라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뭐 글로벌 GDP라든지 경기 성장에 대한 하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막히는데 과거에는 뭐 3200까지 간다 올해 여러 가지 추정이 많았거든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때 이제 금융주들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금융주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으니까 좀 다른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들은 좀 없을까요? 네, 뭐 금융주 가운데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뭐 은행주나 뭐 보험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은행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립금리 이상으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왔잖아요. 물론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3% 중반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모멘텀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금감원에서 대한안과의사협회와 특별대응책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백내장 수술 관련된 이슈예요. 이제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백내장 관련된 실손보험 지급액이 작년에 1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 눈이 안 좋아서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시력 때문에 시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냥 백내장 수술로 가가지고 이걸 실손보험으로 받게 되는데요. 실제 백내장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많게는 1,000만 원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시력 개선용으로 백내장 수술을 해버리니까 네. 실손보험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게 연간 1조 원이나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까지가 이제 유지가 되고 예. 2분기부터는 이게 이제 아주 감독, 감시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고발, 처벌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런 사례를 고발했을 때는 뭐 사례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섰기 때문에 포상금이 또 대단해졌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들이 움찔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쪽으로 유도를 했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적으로.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 결국은 실손 관련된 손해보험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아질 수 있죠. 개선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사들의 이익 개선세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허위진단서 요구라든지 브로커를 통한 수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 결국은 이 부분에서 지급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보험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이 된다. 근데 그게 예. 포인트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 해 1조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동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죠. 예, 이런 부분들 예. 때문에 이 자동차 손해보험률도 이제 상당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마진율 상당히 개선세가 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보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주요 메이저 손보사들, 이제 지금 상장된 손보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 대비 2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보험업계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은행뿐만 아니라 손보사가 상당히 좋은데 근데 예. 최근에 말씀드렸던 위험 손해율의 상승이 만약에 개선이 되면 1등 업체보다는 2등 업체가 좀 더 그게 노출도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손해보험 관련된 이 부분이 개선세가 이루어지면 1등 업체가 아니라 2등 업체에 대한 개선세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2등 업체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회사별로 보면은 손익 증가율이 DB 손보가 21.7%, 그리고 현대해상이 19.5%, 메리츠화재가 39.6%, 그리고 하나 손보가 20.2%로 1분기 손익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봅니다. 근데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쪽은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인데 이게 올해부터 이 두 개 회사가 돌아오는 실손보험이 5년 갱신주의가 굉장히 크게 돌아오는 두 개 회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갱신주의가 돌아오기 때문에 2024년까지 중장기 위험손해율 개시성이 상당히 높은 이 회사로 꼽히면서 실손보험 관련해서 현대해상과 한화손보가 상대적으로 ROE 개선세가 높을 것이다 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주 쪽으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권 흐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진입하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최근에 1분기 동안 주가는 꽤 좀 올랐죠. 예. 그래서 뭐 이격 조정은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금리 인상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짧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조정 시 매수 권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